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자 월요일자로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아마 이제 막 낮에요. 30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6월 13일자 월요일자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고 6월의 한 가운데고 앞으로 두달 있으면 여름 끝납니다. 네, 두 달만 더위 고생하시면 돼요. 7월 보름, 8월 보름 지나면 네, 이제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들어온 네, 시간 참 빠르네.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국가 지금 어디까지 좀 열고 어느 정도까지 닫고 있나? 요거 우리 한국 관광공사에서 자료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살짝 좀 정리했습니다. 그거 들려드릴 거고 한진관광에서 플랫폼 있죠? 여담. 여행을 담다의 준말이죠. 여담에서 뭐 이제 우리 여행사 그 입점한 그 업체들이랑 같이 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토파스 셀 커넥토 무상으로 이제 입점사에게 제공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관광협회는 여행사에게요 청년 인력 지원합니다. 베트남 항공이 10월까지 완전한 운항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입국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또 한진관광 소식인데요. 크루즈 상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LM 네덜란드 항공은 프리미엄 컴포트 클래스 좌석을 도입했고요. 뉴질랜드는 프로모션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뽑히면 뉴질랜드 그냥 갈수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가 소비자 중심 경영 6회 연속 인증을 받았고요. 동남아 항공 수요를 조기 회복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뭉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차세대 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관련 헤드라인 중에서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는 거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관광 시장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지요. 유럽 일부 국가 제외하면 아직 좀 어떤 최소한의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들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대만, 마카오가 입국 금지가 돼 있고요. 다른 나라는 뭐 격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개방은 된 상태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이 정보, 이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6월 7일 기준으로 어떻게 좀 현황을 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되나, 뭐좀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라고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좀 긴데요. 그래, 이 중에서 텍스트 뉴스에는 다 있고, 이 중에서 방송에서는 좀몇 개만 골라볼게요.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29개 성에서 또 지역, 각 지역 간의 어떤 단체 관광은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전 지역 단체 관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세부 내용은 조금씩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베이징시는 각 관광지 허용 인원을 50%에서 75%로 좀 확대를 했고요. 시내 공공장소 방문하고 대중교통 탑승 시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대요, 아무튼. 그리고 뭐 이제 선양시, 하얼빈시 이런 데는 입국 후 격리 조치를 좀 완화했고요. 중국은 이제 각 지역 별로 경제 회복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여행업계 회복 및 고품질 발전 관련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만은요, 지금 방한,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는 직항 노선을 주 11편에서 13편, 13편으로 확대했고요. 대만 교통부는 항공 승무원 및 일반인 격리 기간을 추가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까를 협의 중이다. 뭐 이렇게 정도. 현재 일반인은 격리 7일과 능동감시 7일을 시행하고 있고요. 요런 어떤 완화 조치가 될 경우에 능동감시와 격리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 여행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한국 어디를 좀 가고 싶냐 했더니 한국이 한 2위 정도로 이렇게 꼽혔다고 하네요.
또 홍콩 관심이 높죠. 홍콩은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6월 1일부로 조정을 했고요. 18인가? 아, 3세 미만 입국자 및 환승객 대상 입국 48시간 전에 PCR 검사 제출이 없어졌고요. 그 외에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은 유지하고 있지만 홍콩 정부 공식 인증 코로나 검사 기관 리스트 제출 의무도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항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도 조금 완화가 됐고요. 홍콩 같은 경우 기존 입국자는 격리 종료 후에 입국 2일째가 되는 날 지정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해 왔지만 6월 1일부터는 격리 종료 후 입국 9일, 12일차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6월 1일부터 2만 명으로 증가한 입국 제한 인원을 7월 1일 이후 조정 검토 중입니다. 6월 중에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 수용 관련 감염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요. 외래객 단체 여행 실험 결과를 반영해 감염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가마다 자기네 색깔이 드러나죠. 그죠? 일본도 요 실증 검사를 한번 해봐서 요게 되면 이렇게 하고 왔네. 약간 좀 어떻게 다르냐. 한중일이 그죠? 자, 동남아와 중동인데요. 터키는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 이제 모든 터키 관련 터키는 없어져 이제 튀르키예로 다 변경됩니다. 유엔이 이걸 허락해줘서 이렇게 됐고. 튀르키예는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요건을 지난 6월 1일부로 해제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는 도착 비자 허용 국가를 72개국으로 확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 태국은 뭐 그냥 테스트 고앤고 입국 프로그램 폐지 후에 방문객 계속 늘고 있어서 뭐 태국은 워낙 이제 거의 이제 뭐 프리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이제 뭐 국내 여행 활성화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중점 과제 관광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카자흐스탄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백신을 좀 많이 맞히기 위해서 한 편의점에서 이게 맞으면은 그 편의점에서 구매했을 때10% 할인해 주는 요 이런 것도 하고요. 재밌네요. 그죠? UAE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뭐,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오늘 또 따로 한번 묶어서 전해드릴 거고. 캐나다는 출입국 규제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요. 그다음 입국객,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고. 스페인, 뭐, 유럽은 좀 성격할게요. 예. 이탈리아도, 뭐.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은 뭐 6월 15일까지만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요 정도인데요. 한국 관광우선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거 정리 또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항공편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제가 좀 모아서 추려서 간단하게 전해드린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관광이 테마 여행 패키지 플랫폼, 이죠 여담, 여행을 담다. 요거 이제 런칭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여담의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 회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좀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 이제 오픈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도 선보이고 있는데, 그 기존 여행 패키지와는 분명한 차별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흥미롭고 이색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해외여행 수요층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진관광 측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여담 상품 수요 확대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그 정기 회의를 열었는데요.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행사 말씀드릴게요. 태국 골프 쪽에 특화된 여행사죠. 골드 캐년 투어. 그다음에 한누리 역사 탐방, 하이호주, 트레바 코리아, 크루즈 얼라이언스 등 5개 기업이 참석해서 입점사 자격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뭐 이제 그 한진관광 대표랑 관계자들을 참석해서 뭐 이제 상품의 개선점, 새로운 아이디어, 업계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여담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서 실적이 높은 여담 입점사에 한해서 예약 발권 프로그램인 토파스 셀 커넥 을 무상 제공키로 했고요. 한진관광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전 세계 항공권을 이용한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여담 상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은 여담.kr, yeodam.kr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서울시 관광협회가 서울시와 함께 이른바 이름이 뭐냐면 서울형 뉴딜 일자리 관광 분야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여행사에 필요로 한 청년 인력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 협회가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서울 소재, 서울시 소재하는 한 40개에서 80개, 40에서 한 80여 개 그 여행사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회복에 필요한 관광 인력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전공자, 그 다음에 경력자를 인턴 사원으로 모집하고 선정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단체로 파견을 합니다. 7월에서 12월 6개월간, 전문 인력으로, 인력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협회는 관광 전공자, 경력자 등 101명의 미래 전문 관광인을 모집합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6월. 합격자에게는 해당 업무의 직무 교육과 멘토링 교육을 병행하고요. 파견업체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는 전문적인 관광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합니다. 또한 뉴딜 일자리 근무 경험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과 동시에 관광 관련 각종 자격증도 따고 어학 응시료 등 참여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 비용을 연간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거 참 잘한 것 같다. 잘한 것 같아. 사실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고요.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돈 문제. 돈 많으면 사람 좋은 사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사람 문제. 그러나 사람 문제는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사람 문제예요. 돈 갖고는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돈 갖고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사람 문제야.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인력 지원해 준 애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예. 자, 다음 소식. 베트남 항공이 재운항을 하지요. 관련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번 주에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리디스커버 베트남입니다. 오는 10월까지요. 베트남 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운항 그거를요. 현재 베트남 입국에 제한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베트남 여객 수요량만 회복되면 한국과 베트남 항공 노선 회복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정민 기자의 예상입니다. 누엔 후이 덕 베트남 항공 한국 지사장은 뭐 이제 외국인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고 했고요. 정규편을 1월 6일부터 운항하고 있다. 베트남 항공은 베트남 노선에 운항하는 LCC 운임 수준으로 경쟁하고 싶지 않대요. 우린 좀 FSC만큼 FSC니까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품격 있게 우린 가겠다. 이렇게 또 근거 있는 자신감, 여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 소감 밝혔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현재 인천 호치민, 인천 하노이, 인천 다낭을 운항 중이며 지난 6월 3일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김해 하노이 노선은 주 3회, 김해 호치민 노선은 7월부터 주 4회로 운항되고요. 한국에서 베트남 항공권 구매 시 베트남 주요 국내선 최대 2회까지 무료 가능합니다. 자, 이번 행사에는 같이 열었어요. 같이 베트남 항공이 어디냐? TMG 그룹. 베트남이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거기랑 썬 그룹이 있어요. TNG 그룹은 이게 뭐 TN 민 뭐 이렇게 그룹의 약자인데 TMG 그룹 하노이 하롱베이 지역 주변에서 수상 비행기 관광 전세 항공기를 운영하는 그 뭐 하이 아우 어베이션 뭐 이런 근데 베트남 말은 요거 소유주예요. 리조트 호텔도 하고 있고 그 베트남 내에서 고소득층 타깃으로 한 OTA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썬 그룹은 이제 테마파크 여러 군데 있는데 어마어마한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 텍스트뉴스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 호주 입국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호주관광청은 6월 10일 기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호주 입국 전 반드시 입국 제한 면제 서류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면제를 받고 입국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주마다 호텔 격리가 면제되거나 요구될 수 있어 각 지역별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국 입국 시에 호주 약국에서 약사가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및 아동 중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만 12세 미만 아동은 백신 안 맞았어도 호주 입국 가능하고요.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백신 안 맞았을 경우 부모님이 한 명이 맞았으면 입국 가능하십니다. 퀸즐랜드의 경우는 만 16세까지만 가능하므로 각 주별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소식,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관광청 한국지사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 뉴질랜드 관광청 요거 오픈했었죠? 카카오톡 채널. 그래서 이제 현지 소식들 접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그 또 뉴질랜드는 5월 2일부터 또 이제 국경이 개방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에서 카카오톡 공식 채널 오픈.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이번에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공식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506명에게 경품 주는데 항공권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 저기 뭐냐 뉴질랜드 관광청 카카오톡 채널을 먼저 추가해야겠지. 추가한 다음에 거기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응모에 설문조사 해. 일단 하고 막 댓글 남기고 하면 추첨해 갖고 에어 뉴질랜드 왕복 항공권 하나 드리고 그 외에 뭐 기프트 박스, 커피 쿠폰 이런 거 드립니다. 예. 재수 좋으면 가는 거야. 예. 재수 없으면 뭐 그냥 재수 좀 많으면 가는 비행기표, 조금 있으면 커피 쿠폰 받고, 없으면 뭐 못 받고, 뭐 이거 어떻게. 다음 소식, 하나투어가 2022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서 수여식에서 6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 뭐, 이제 뭐, 그 전 직원 정상 근무 체계로 좀 빠르게 전환했고, 여러 가지 고객 중심 경영의 의지를 좀 많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외신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얘기인데, 확실히 이게 큰 손들이 손이 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부가 이제 자기네들 그 이제 관광산업 막 이제 막 하잖아요. 막 육성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관광 관련 전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냐면 2022년 올해 무려 10만 명의 사우디 인력을 훈련시키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올해 말에 사우디아라비아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인력자원 개발 전략을 필두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광산업 인재를 육성, 발전 및 지원한다는 세 가지 주된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전문 문화를 전파하고 초기 단계 전문가들이 관광산업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 자격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실습생이 관광 부문 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걸친 계절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또는 정규직 일자리가 다 포함이 된대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영국, 호주 및 이탈리아의 주요 국제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우디 국민과 관광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하고 쌓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얼마였지? 천억 정도 돼요. 천억. 천억 정도 되고 10만 명에 그러니까 n분의 1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10만 명에게 천억이면 예. 어쨌든 이 네, 천억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대단. 정부 차원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신 소식 참 재밌는 게 와서 사우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꾸 뇌리에 남네요. 자,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 어깨 여러분들 화이팅!